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건강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의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25전쟁 6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6월 26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현대 UBS병원은 뜻깊은 날을 주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한마음 건강대잔치를 열었습니다. 병원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상담과 체지방 검사 등 다양한 건강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전자현악 사중주 등의 공연과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400병상을 증축을 완성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행사라고 보십니다. 한편 병원 증축에 따른 진료 과목의 확장과 개설로 치과센터와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가 가능해져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이번 한마음 건강대잔치를 통해 병원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대를 이끌어가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무더위로 인해 수온이 올라가는 6월과 9월 사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회처럼 어패류를 생식하는 경우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며 바닷물과의 접촉을 통해 피부 상처로 감염되기도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임상적 특성은 갑작스런 오한이나 발열, 피로감, 근육통 등이 시작되며 일부 부토, 설사 증세도 이 밖에도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피부에 홍반과 구진을 발생시키며 수포와 궤적성 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예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어패류를 익혀먹는 것입니다. 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해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의 접촉을 금하는 것이 좋으며 식당에서는 도마나 식기를 끓는 물에 소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중부경찰서, 다문화가족 등이 함께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인천상륙작전 62주년 기념일을 맞아 과거 인천 지역의 희귀 항공사진이 게시됩니다. 이번 항공사진은 시민들에게 평화의 중요성과 인천의 발전상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부동산광장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실종 치매 노인과 장애인 찾아주기에 적극 나섭니다.
공사는 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활동할 계획이며 다양한 신고 접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